지난 15일 용흥중학교에서 경상북도 동부청사가 개청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동해안 시대를 이끌 준비를 마쳤습니다. 도는 동남권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조직 개편에 따라 포항 테크노파크에 임시 이전한 바 있습니다. 이번 동부청사 개청으로 주민 접근성과 사무공간 부족 등을 해결하고 포항시의 청정 동해 자원 활용, 혁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또 포항시는 경북도와 해양 관광 상품 공동 개발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 확대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. 또 내년 포항 영일만항 국제 여객부두가 준공되면 북방 경제 거점 항만으로 유라시아 진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더불어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.